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아, 100개 때리신다고 했잖아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저 보여주세요.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세림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각오로 오셨나요? 오늘은 구독자들한테 네. 제가 10년의 노하우를 10년의 노하우 네, 알려드리려고 네, 이거 한 번도 알려주지 않은 건데 네, 잼TV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좀 덧붙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선수처럼 막 이렇게 화려하게 막 이런 플레이가 아니라 정말 실속 있는 플레이로 점수를 많이 따고 여튼 배드민턴을 실속 있게 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그런 장점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초대를 했고요. 이재림 선수가 나와서 구독자들한테 뭔가 배드민턴을 더 잘 칠 수 있게 그 다음에 좋은 이미지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초대를 했습니다. 이미지가 안 좋았구나 내가. 네? 이미지가 아니 더 좋아지라고요. 오늘의 주인공은 이재림 선수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이재림 선수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스매싱을 안 쉬고 100번 이상 때려봤다. 그러니까 안 쉬었다는 게 한 랠리에서 100번 이상 때려봤다라고 해요. 그렇게 쉬지 않고 때릴 수 있는 그... 뭐 하셨죠? 조미료가 아닌가요? 아, 조미료가 아니에요? 몇 발까지 때려보셨어요? 이건 애매하긴 한데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드롭도 섞었어도 네, 드롭 빼고 100번 정도 때린 거죠. 100번 정도 때린 거죠. 한 랠리에네. 그쵸. 그 증인들도 있으니까 이거는 증인이요. 아,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팀의 그 분배를 잘해야지 또 100번 그렇죠. 때릴 수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을 또 터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스매싱을 네. 100발 정도 때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일단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체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체대 입시도 했었고 예전에 네. 이제 체대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초 체력이 돼 있었기 때문에 연타 스매시가 가능하니까 일단 가능했던 거고요. 아, 그다음에 기초 체력이 네. 일단 돼야 된다. 네. 보통 예를 들어서 러닝머신으로 하면 몇 분 정도 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러닝머신으로는 한 최소한 10으로 해서 한 20분은 뛰어야 되지 않나요? 아, 10으로 해서 네. 20분. 최소한으로. 진호 씨 가능합니까? 저는 가능합니다. 아, 가능해요? 네.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유산소 안 좋아하시는군요. 네, 러닝을 10분 이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운동을 안 좋아하시네요? 그 자신과의 싸움을 싫어해요. 아, 자신과의 싸움을. 상대방과 같이 하는 게임을 좋아하지. 아, 경쟁 구도에서. 네. 정현아 팀장님 형 수색되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뇨랑 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연타를 많이 치려면은 네. 라운드 원점프 있잖아요. 아, 라운드 원점프 네, 그걸 많이 사용하시는 게 연타의 기본 요소 아닌가. 아, 네. 그러니까 분명히 흘릴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흘려서 올릴 그렇죠. 수 있는 공을 그렇죠. 때려내야 그렇죠. 100대를 때릴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좀 집중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집중력? 네. 당연히 스매시를 때리다 네네. 보면 체력이 네네.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겨내는 이제 정신력과 이제 승부욕이 좀 어느 정도 승부욕? 네. 보통 사람들이 네. 이제 자세가 조금만 흐트러지면 네네. 자꾸 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렇거든요. 특히 평소에도 자세 흐트러지면 갑자기 멋있게 네. 빽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잘못된 거예요. 완전 불어. 완전 불어. 당가요? 더 없나요? 그죠 이 정도 이 정도요? 연습을 해야지 근데. 아 연습을 해야 된다.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믿으니까 이게. 게임처럼 둘 셋 넷 다섯 여섯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아, 좀 받아주세요. 열둘, 열셋, 열넷. 아, 100개 때리신다고 했잖아요. 보여줄게, 진짜. 알겠어요. 보여주세요. 진짜 보여주세요. 자, 이제
네, 콕 핑계 대시면 안 됩니다. 김연아님 116개 연타 받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하나, 서른둘, 서른셋, 서른넷, 서른다섯, 서른여섯, 서른일곱, 서른여덟, 서른아홉, 마흔, 마흔하나, 마흔둘, 마흔셋, 마흔넷, 마흔다섯, 마흔여섯, 마흔일곱, 마흔여덟, 마흔아홉, 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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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하겠습니다. 알게 날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땀도 안 나 지금.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 자, 일단 쉰 개를 성공했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계속 스매싱만 지금 때렸기 때문에 50개 한 것 같은데 중간에 뭐 커트도 하고 뭔가 드롭도 하고 하게 되면 100개 충분히 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쪽에서 형님이 셔틀콕 가져가서 형준이 형한테 그 완점프 한번 네 헌볼로 좀 올려주면서 몇 개만 한 40개 정도만 한 40개 정도면은 형준이 형이 백클리어 안 칠 것 같으니까 지금 원래 어떻게 쳤냐? 네 원래 이렇게 딱 치고 나서 공이 떴다 네 떴다 떴다 공이 와서 준비 그거 안 된다는 거지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백클리어가 좋은 게 아닙니다 네 한 지금 하고 원점프 가야지 그렇지 어 오, 좋은데요, 형? 와. 오, 좋다. 세 개 더. 옳지. 두 개 더. 오. 두 개 남, 두 개. 두 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엄청. 최진호 쪽 표 한번 들어올게요. 이게 원점프를 진호가 키가 작기 때문에 엄청 잘 잡아요. 예. 감사합니다. 좀 남다르거든요? 오. 진호야, 좀 저쪽으로 가. 저쪽에 가. 어, 그치. 오. 다섯 개, 다섯 개. 오. 와. 와, 세다. 아 이렇게 해서 라운드가 중요하다. 보통 이렇게 안 때리고 네. 백핸드 커트 놓거나. 그쵸 그쵸. 백클리 날리면 안 된다는 거. 아. 왜냐면 오른쪽은 다 열려 있으니까. 네. 오른쪽에서 빠지면 누구나 드라이브나 원점퍼 뭐 가능한데 네네. 왼쪽에서는 이렇게 날려버리잖아. 백으로 하면은 실수가 많고 네. 찬스를 주니까. 네, 라운드로 치고 라운드로 아. 원점퍼 치고 나 드라이브 치고. 어 네. 알겠습니다.